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64페이지 취득세.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저는 개념을 중시하는데,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 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당연히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 하겠다. 뭐 다르게도 정리할 수 있지만, 지방세법, 취득세는, 자, 지방세는 하나의 세무,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세는 하나의 법으로, 그 법이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취득세법은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규정이 됐는데, 자, 그 법에 열거된 부동산, 이 부동산 등이 취득세라는 세금의 과세 대상, 과세 물건에 부동산이 있으니까 관심을 둔 것, 그 부동산 등이 대상이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열거된 이 부동산 등이 몇 개냐? 13가지입니다. 13가지 물건이 취득세 물건이에요. 모든 취득 물건이 아니에요. 자, 그 부동산인데 이걸 취득하는데 부과된 세금이니까 취득이라는 행위, 해서 취득 행위 과정에서 행위세에 해당이 된다.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행위세, 유통세에 해당이 되는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물세에 해당이 되면서 응능과세한 지방세가 된다. 제가, 자, 전 시간에 조세 분류를 하면서 물세냐 인세냐, 응익과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요 세는 세금이니까 세금의 물, 그 말은 세금을 부과할 때 물건 그 자체로 부과하냐 인적 요소를 가미하냐, 그럴 때 재산세는 물세, 취득 물건 그 자체로 부과하지 취득을 누가 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 취득세는 그 취득 물건 그 자체로 부과하는 물세다. 그만. 인세 아니다. 이해가 안 되면 딱 암기하래. 취득세는 물세다. 자, 그런데 왜 응능과세냐? 취득을 하면서 지금 세금이잖아요. 취득하면 세금이니까 취득을 했다면 그만큼 세금 부담 능력도 있다고 보는 거. 산 샀다는 것은, 그래서 조세 부담 능력이 포착이 돼서 부과된 세금으로서 응능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물세다 응능과세. 그래서 조세 부담 능력이 포착된 부과된 세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했던 이 두 멘트는요,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안 되면, 우리 저 친구, 갔네. 갑자기 저 친구가 안 보여서. 자,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 능능. 이 말은 청년도 중요해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본격 인생은 들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물세, 응능과세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자, 취득세라는 세금의 부과, 부과는 신고 납부한 세금이죠. 뭐 신고 납부한 세금이니까 가산세하고 가산금. 자, 오늘 공부했으니까 세금의 부가징수 절차 한번 할까요? 시작. 부가징수 절차 하면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 징수 가산금. 뭐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한 세금이니까 가산세도 적립했고 가산금도 적립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취득세는 이 가산세 제도에 괘씸하는 중가산세, 중가산세 제도가 있는 것도 특징이다. 중가산세 제도. 일명 괘씸죄가 있더라 그 말이야. 괘씸죄. 그리고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지방세. 지방세로서 특별시, 광역시세, 도세, 특광도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런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면세적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할 때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깝다. 자,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를 택하고 있죠. 취득가액 50만원 부과하지 않는. 자, 자, 이외에도 있지만 취득세라는 세금은 개념을 특징을 한번 정리하시면 이제 취득세는 취득하는데 부과된 자, 세금이니까 취득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취득에 대해서 사용한 용어로 정리가 되는데 뭐 취득, 취해서 득하는 취득은 상당히 문장이 길거든요. 매매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만 시간도 없으니까 읽지도 않습니다. 취득하면 유상무상,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지방세법상 출연한 아, 마지막 줄에 나오는 거 유무상의 모든 취득.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세, 매립관, 조성된 토지와 원시, 승계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문장이 기니까 이런 유무상 모든은 뭐냐면은 아니 대가로서 취하면 취득사지만 대가에 의하지 않고 취득에도 부과된 세금이다 그 말이. 자, 그런데 그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넘겨보세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자, 취득의 범위, 이 범위를 취득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사실상 취득, 취득과 간접 취득, 취득으로 구분이 된다. 사실상의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유상 승계 취득, 무상 승계 취득으로 구분이 된다. 그럴 때, 자, 저는 세법을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엄청 세법만 있겠지, 안 그래, 머릿속에. 그래, 안 그래? 네. 여러분은 세법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세법 머릿속에 뒀다면 내일이 금요일이 민법이죠. 네. 내일 민법이죠. 또 내일 되면 민법.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월요일 되면 짬뽕 중개사법 사법 중개사법. 아, 이러다 보니까
요 취득의 범 유형이 사실과 간주, 사실은 원시와 승계, 승계는 유상승계, 무상승계로 구분된다는 게 저는 아주 편해요. 그럼 여러분은 민법 등을 하잖아? 아무튼 민법 등을 하면서도 취득이 나오잖아? 근데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되는 게 틀려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는 세법시간에 그러니까 그게 뭔가가 어느 법이든 똑같지만 그래, 구분들이. 편할 텐데, 뭔가 달라도 달라. 응? 이러니까 그에 따라 막 혼동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응? 그래서 제가, 아니, 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의 구분이지, 민법상 구분이요? 무슨 말이냐면, 민법이라고 하는 건 사인과의 법률 관계를, 법률 관계. 확인하던 것이고, 세법은 그에 대한 세금의 규정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법률 관계로서 개인 간의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자, 만약에 매매가 됐다면, 매매에 따른 법률적인 관계, 행위 등을 따져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에는 세금 부과하니, 그걸 따지는 거하고 항상 일치된 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취득세 하면은 사실과 간주, 원시와 승계, 유상, 그래서 취득세가 힘든 게 뭐냐면, 과거에는 통폐합되기 전에는 어떻든 간에 세금 크게 똑같았거든. 아, 사실로 사든 완주가 되든 취득세 자체는 똑같았거든, 세금이. 그런데 취득의 유형에 따라 세금 크기가 달라, 통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취득세 정적을 마무릴 때까지는 이 취득의 범위를 잘 알아야 돼. 원신지, 승계인지, 유상승계인지, 무상승계인지, 간주취득인지. 이런 걸 좀 구분 좀 잘해달라. 그 말이. 그래서 뭐 원시취득을 하면, 자, 토지. 토지에 있어서 매립간척. 매립간척이 한 조성된 토지, 건축물. 건축물 하면은 건축. 건축이다, 그 말이야. 응? 여기서 건축하면 건축법상 건축이니까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을 건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은 원시 취득의 형태입니다. 원시. 자,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이 대표로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이 부동산의 핵심이다, 그 말. 물론 차량의 조립, 그 다음에 원시, 우리가 민법상 시효취득도 원시 형태가 되는데, 토지의 매립간척, 건축물의 건축만 염두면 되지. 자, 여기 이제 대가에 의해서 유상승계는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네, 연부 매매도 당연히 유상승계 형태라는 거. 연부도 이때 연부하면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어 일시에 완납할 수 없을 때 2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걸 연부라고 하더라. 연부도 유상 형태고. 그 무상하면은 상속, 증여, 기부, 상속, 기부 등이 무상승계 형태다, 그 말이. 그 취득세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든 상속을 받든 취득세 의무가 있게 된다, 그 말이. 취득이 당이 되니까. 이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지는 신경 써야 될 걸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의 의제, 간주가 있더라, 그 말이야. 이유는 취득이란 건 일반적으로는 몰라. 근데 취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려고 취득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금 부과하려고. 왜? 취득해야 취득세니까. 그랬을 때 이 간주 취득하면 토지에 있어서 건축물에 있어서
과점 주주, 뭐 차량 등도 있지만 세 가지. 뭐 토지의 간조 취득은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지목 변경 개수 이 자체가 취득이 아니라, 아니 지목이 바뀌었다고 취득된 거 아니에요. 취득의 간조 취득은 지목 변경 개수로 인하여 가액의 증가, 가액이 증가 경우 취득으로 보는 거. 가액의 증가.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지목 변경으로, 경우에 따라, 아니, 논이 밭으로 바뀌면서 면적도 늘었었잖아요? 그럼 면적이 늘어지냐? 면적이 증가하냐? 면적? 면적이 증가하면 간접 취득이 아니에요. 그럼 세금 안 냅니까? 와, 가액이 늘면 세금을 내고, 면이면 세금 아니야? 내야 돼, 세금. 가액이 늘면 간접취도 부과하고, 면적이 늘면요, 원시취득으로서 부과가 되는 거야. 원시취득으로. 뭘로? 원시취득으로.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증가예요, 증가. 증가 어떤 이득을 얻은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목 변경 개수는 가액이 증가할 경우 간주주 형태가 되겠다. 자, 이제는 과점주주 하면, 자, 주식을 취득함으로 과점이 되는데, 주식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식을 취득함으로 꼭 간주 취득은 주식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실제 법인의 부동산 산 게 아니에요. 주식을 취득한 거야. 근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응포하겠다고. 그럼 그 과점주는 주식 취득함으로 100분의 50 초과 한자다. 그 말. 100분의 50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초과다. 100분의 50 초과 한자가 과점주. 그 말은 100분의 50 해당하자는 과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과니까. 초과는 과한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취득의 우리가 범위에 따른 형태로서 66, 67페이지, 8페이지에 자, 정리가 되는데, 68페이지 봐보세요. 보시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간접 취득에서 설명이 나왔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자, 설명해 드립니다. 바빠도. 자, 나오세요. 요. 과점주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주. 이걸 다시 설명하면 된다. 그 말이야. 자. 자, 이럴 때. 자, 먼저,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은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 과점주주는요, 비상장 법인, 법인의 주주 1인과 유한책임사원과 특송의 주주의 합의 100분의 50 초과를 과점주주라고 해서 비상장 법인이고 50% 초과입니다. 다시 한번 보는데, 자, 그랬을 때, 이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주주 1인과 유한의 합을 의미하니까 이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연대 납세 의무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설립시, 설립시하고 설립후. 자, 설립후는 증자, 증자 등으로 과점 주주가 될 때는 핵심 포인트는 설립이다. 자, 저는요, 시가 원래는 때시자잖아. 설립시니까. 때시자나 볼시자나. 시는 같으니까. 그래서 설립시 과점 주주 해당이 될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의무가 없다. 취득은 의무가 없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설립 후 증자, 증자 등으로 때는 자, 교재 동그라미 1번 최초, 최초 동그라미 2번 이미, 동그라미 3번 재차, 재차. 자, 처음으로 과점이 됐냐, 이미 과점이냐, 재차 과점이냐, 그 말. 자, 그랬을 때 최초는 모두 취득한 것으로, 이미하고 재차는 증가분,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모두 취득이냐, 증가분이냐, 그 말. 자, 그럴 때, 자, 설립 후에 최초는 가지만은 더 강조하는 게 뭐냐? 설립시입니다. 설립시 과점 주주 되었을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자, 항상 설립신지 설립본지 눈 크게 뜨고 봐라. 볼시니까 눈 크게 뜨고 봐야 실수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초로 과점이 됐을 때 69페이지 상단에 사례 1부터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사례 1에 자, 확인해 보시는데 제가 기본 페이지 뭐죠? 이거 보면 돼요. 자, 40%는 과점이 아니죠. 5초 가니까. 자, 근데 40%에서 플러스 20. 그래서 60% 주주가 됐죠. 자, 그래서 40에서 60에서 그 전에 처음 없었어. 우리 40% 주주였는데 20을 취득을 해서 60이 됐어. 그런데 최초로, 처음으로 50을 넘긴 거야. 그죠? 그러면 최초로 50이 넘겼을 때 의무 비율은 모두 취득한 것이니까 60%가 의무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초는 모두니까 20% 취득 60이 됐지만 60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 자, 그런데 이미는 증가분이니까 자, 60%의 주주가 플러스 10이 돼서 70이 됐다, 그 말. 자, 그러면은 증가분을 취득으로 와서 10%가 의무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점은 쉬워, 증가분. 그런데 재차도 증가분인데 주의해야 돼. 60%의 주주가 마이너스 20. 자, 처분해서 40이 됐어. 그래서, 자, 그런데 플러스 30을 했어. 그래서 70이 됐다. 그 말이야. 70이 됐다. 자, 이 경우에 재차는 과점주주죠? 아니죠. 사실 과점이죠. 과점주주 아니 된 자가, 아니 되었다가 다시 과점이 됐다, 그 말. 왜 그럴까요? 아, 주식이란 사고팔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아, 한 번 딱 60%는 계속 주식입니까? 아, 처분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살 수 있는 거고. 자, 그러기 때문에 과점 해당자 아니 된 자가 됐다, 다
다시 과점이 됐다 그 말이야. 다시 과점이 될 때 증가분이야. 증가분은 아니된 자부터 증가가 아니라 아니된 자 이전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는 거야. 40서 70이 아니라 아니된 자 이전 지분 60에서 70이 되기 때문에 10%가 의무 비율입니다. 10%, 30이 아니다. 증가분인데 이전 60서 70의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봐보세요. 임이든 재차든 증가된 날, 증가된 날 이전 최고 비율보다 증가지 아니한 때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 70이 된 날 그 이전에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최고 비율이 만약에 75%가 있었다. 몇 년 전에 75에서는 는 게 없잖아요. 의무가 없다 그 말. 그래서 지문에 최고 비율 나면 확인하셔야 돼. 최고 비율 증가는 의무가 없다 그 말이. 하지만 꼭 지문이 나왔을 때 최초 규정인지 임인지 재차인지를 구분해서 힘든 만큼 보람이 있으니까 과점주의든 간접주의든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런 취득세라는 세금의 71페이지 이제 과세 대상 봐보세요. 보세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법에 열거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취득해서 그 부동산이 과세 대상인데 열거돼 있죠. 열거된 과세 대상은 과세 대상을 과세 물건 과세 객체라고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물을 말하는데 그 과세량 물건은 숫자를 제13으로 씁니다. 의도적입니다. 13을 한 이유는 뭐냐? 과세 물건이 13가지다 그 말. 그 13가지의 부동산의 시작이지.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을 시작을 해서 순수 아닌 교재에는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거, 권리 등이 나오지 않죠? 그런 거 구할 필요 없어. 71페이지에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거, 권리 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일일이 따지지 말고 그냥 13가지 물건만 정리하면 돼. 그게 부동산에 준하는 건지 권리인지 시험에 취득세 대상 중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 아닌 거 출제된 적도 없고 그는 나올 수도 없는 거고 13가지 부동산 시작을 해서 제가 교재에 있는 순서 좀 바꿀랍니다. 순서가 아니니까 왜? 암기틀 잡아드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다음에 저는 선박을 봅니다. 선박 다음에 광어권을 봅니다. 어업권을 봅니다. 어업권 차량을 봅니다. 기계장비를 봅니다. 임목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를 봅니다. 예? 골프 회원권을 봅니다. 승마 회원권, 컨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그건 자, 이래서 13가지 물건을 했습니다. 이해는 없어요. 자, 그럴 때 앞자 한번 구분해 보면 부동산, 선박, 광어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골프, 승마, 컨도, 종합, 요트, 회원권까지. 13단어죠? 그럴 때 부선, 광어, 내자, 차기, 입, 팡, 내자, 골승, 건종료, 다
다섯 자 이렇게 부르는지, 네 자, 네 자, 다섯 자 끊어서. 그러면 광어죠. 광어, 횟감, 광어, 광어 다 깔려 있는 거, 광어 이런 거. 광어가, 광어를 부, 아, 배잖아요. 부선, 큰 배가 쳐가는, 작은 배가 뜨거든요. 그 부선에 광을 가득 싣습니다. 배는 입항하는 거잖아요. 한국 들어온 거죠? 배니까. 입항하는데 본선 다음이니까 차기. 차 입항하니까 그로 인한 병이 생겨. 그 병명이 골승콘종이라고 그래. 병명이. 근데 골승콘종의 병명을 강조는 병명이다. 그 말이 병명이다. 골승콘종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선광어 차기판 골승콘종요 이렇게 13단어를 구분해서 대상인데 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그 물건의 용어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럴 때 부동산만 확실하면 돼요. 부동산. 그러면 취득세세의 부동산은 토지, 토지 및 건축물, 건축물을 말하는데, 자, 취득세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 토지라 하면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그 모든 토지는 등록 플러스 미등록 포함한 모든 토지. 제가 오래 기억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원래는 토지는요, 공간정보의 구축이 관리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인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말해요. 그건 뭐 기본 어떻게 한 문장 남기에 모든 땅. 그 모든 땅은 등록, 미등록 때문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땅도 땅이면은 사실상 땅으로 사용을 하면 취득할 때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요 매립관청 바닷가 강가 매립해 가지고 땅 만들었죠? 매립관청을 해서 땅을 만들었는데 지적공부상에 그 매립관청한 땅이, 매립지가 전이다 답이다 등재가 안 돼 있어. 근데 매립을 했잖아. 땅이잖아. 그럼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 지적공부에 그걸 논이다 밭이라고 등재되면 왔다고. 매립 땅으로 사용을 하면 사실 땅이면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얼마 안 됐어요. 응? 취득세도요, 모든 땅으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복이 편해졌으니까 취득세 모든 땅, 말은 등록부라는 민원을 정리해달라. 그 말이에요. 일단, 자, 이제 건축물 하면은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등. 레저는 레저, 저장, 독후, 도관, 에너지, 급배수, 시설 등을 건축물 그래. 한 장 넘겨 지났지만 첫하게 72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등 나와가지고 아주 복기 좋게 해놨어. 그거 보시려고? 참 보고 싶으면 2번에 1번 있죠. 2번, 1번이 뭡니까? 레저 시설, 레저, 노는 거. 레저 시설 하면 풀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있죠. 골프 연습장 가로가 돼 있죠. 20타석 이상, 몇 타석? 20타석. 신고된 골프 연습장이다. 그만, 20타. 요즘은 되게 많이 있지만은 거의, 골프장 보면요, 뭐, 1층이지 2층, 3층이 돼가지고 골프 안 연장 가본 사람 잘할 텐데. 또 20타석 이상 치는 골프 연장은 건축물 범위로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레저 시설로서.
그러기 때문에 자 레저, 저장, 도크, 에너지 이런 것들 밑에 쭉 나오지만 시간 있어도 안 봐도 돼. 건축물의 범위로 대상이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런지 보세요. 토짐이 건축물을 말하는데 네. 선박. 선박은요.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을 부르는 모든 배를 말합니다. 자, 항공기 탑승, 항공기. 항공기 하면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항공기, 유인 항공기. 항공기는 무인 항공기는 안 됩니다. 요즘에 워낙 드론도 무인 항공기 많잖아,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탑승은 조종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대상은 무인은 안 된다. 그럼 봐보세요. 제가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설명한 이유는 이 물건은 재산세 물건과 같거든요. 무슨 건? 재산세.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렸던 거. 자, 이제는 골승권종료. 골승권종료는 모든 회원권이 아니라 회원제. 회원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말, 회원제. 회원제. 그래서 자 골승권종료 정리하면서 13가지 물건 부선광어 자 차기입항 골승권종료 13물건의 틀만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고 자 프린트 봐보세요. 오늘 프린트 오늘 마치면 시간이 조금 정리되니까 12문장 쭉 다 봐봅시다. 제가 그 경우에 따라 또 설명 모를 수 있으니까 뒤에 해설지 꼭 나갈 거거든요. 제가 답 몇 번 답을 말 안 해도 뒤에 해설지 나가니까 또 답만 한 게 다 해설지도 나갈 거거든요. 같이 써드릴 테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내가 그냥 공부한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답만 해놓고 하지만 나중에 볼 때 하지만 해설지 없으면 다 보기 싫은 거요. 안 그래요? 네. 자, 2번. 1번 풀었으니까요. 자,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조세를 골라보자. 문제가 물납과 분할납부를 같이 물어봤죠. 둘 다 가능한 거, 디귿이냐, 디귿이 없죠? 그럼 디귿 보니까 재산세.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시옷 보니까 양도세는 물납 규정 없습니다.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재산세만 자료에서는 물납 가능합니다. 3번. 자, 지방세 동그라미, 목적세 동그라미, 특광 도세 밑줄.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지방세 해당이 돼야 되고, 목적세야 되고, 특광 도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취득세 특례는 다 지방세네요. 다섯 세금이 지방세인데, 목적세 하면, 지방세는 두 개가 있죠? 지방교육지역.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지. 지역전, 나머지 지방세는 보통세입니다. 답이 지방교육세예요. 근데 목적세 지방세는 특광 도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조세 분류가 틀린 걸 한번 보자. 자, 그럴 때, 자, 지방세, 취득세 맞고요. 목적세, 지역 지방교육세, 간접세, 부가가치세가 간접세거든요. 저희는 종가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자, 맞습니다. 그런데 5번에 부가세. 부가세는 찐득이죠. 찐득이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찐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6번. 자, 차등 비례와 초과 누진을 세율 구조 분석할 때 옳은 걸 한번 찾자. 취득세는 자, 구분이 틀렸네요.
초과 누진 세일 구조 없습니다. 차등 비례만 되어 있죠. 등록 면허세 역시 초과 누진 없습니다. 차등 비례만 있죠. 재산세, 차등 비례 소득 다 있네요. 답 나왔네요. 종합부동산세는 차등 비례 소득 초과 누진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차등 비례 초과 누진 둘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번만 올바르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뒤 해설지에 OX 정확히 해놨어. 안 해놨겠습니까? 답을 해놨는데. 자, 6번. 자, 가산세 설명 옳은 걸 찾자. 가산세, 기업. 가산세 하면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합니다. 그럼요. 자, 가산금은 가산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 뒤쪽 있으니까. 아니면 ㄷ.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인 가산세는 20%를 감면한다. 1개월 내죠.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20% 감면. 뒤틀려고 ㄹ. 지방세수의 신고 불성실은 무신고 과소 부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미음은 힘드는데 양도선에 애정신고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는 확정신고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렸거든요. 그 말은 애정신고, 확정신고 적용되는데 둘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중 더블이 되니까. 그래서 애정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면 우리가 그에 확정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옳은 것은 기업과 니은과 니을이 되겠죠. 자, 7번. 면세점 소유주는 면제 제도로서 틀린 걸 한번 보자. 자, 2번 보세요. 오늘은 취득세는 면세점. 다음에 재산세는 소유주는 면제 제도가 있는데 등록 면허세는 체제한세가 있었죠. 그 체제한세 2번은 6,000원 미만일 때 그 세액을 6,000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과된다. 그래서 틀렸죠. 8번. 의무의 성립 시기로 자, 틀린 걸 한번 골라보자. 취득세.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되는 때 틀렸죠. 아주 매끄럽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60일이 되는 때까지는 60일 내 세금을 내는 것이고 지금은 의무의 성립 시기지 신고 납부 기한이 아닙니다. 니은 등록 면허세 등록하는 때 그럼 ㄷ. 재산세 과세 기준일 2월 1일 그럼요.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 동일하죠.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양도세 발생한 때 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특히 양도세 부동산 등을 양도세 아주 좋은데 과세기간 끝나는 때입니다. 의무 성립 시기는. 그래서, 자, 틀린 것을 골라야 했죠? 틀린 건 기억하고 미음이 틀렸겠네요. 자, 9번. 지방세 국세에 대한 의무 확정 시기로서 틀린 거. 자, 4번 봐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는 때 그랬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 외외가 신고잖아요. 그런데 신고하는 때 의무가 확정될 수가 있는데 그건 외외잖아요. 그럼 외외적인 경우가 나와야지. 어떤 경우?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 경우 신고하는 때지 외외가 아니면 결정하는 때가 의무 확정이 되는 거야. 특히 주의해야 돼요. 4번 같은 건 종부세. 아,
나머지 쉰 걸 다 해놓고 힘든 걸 놓치면 안 되니까. 10번.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에 있어서, 자, 지방세 국세를 매각할 경우에 세금에 담보된 채권은 국세 지방세 우선한다. 왜?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이니까. 그런데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국세는 우선하지 못한다. 뭐예요? 당해세 우선하지를 못합니다. 그 당해세 해당되는 거 한번 골라봐라. 취득세 당해세 아닙니다. 등록의 당해세 아닙니다. 재산세의 당해세. 그래, 니을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 당해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체납할 경우도요, 여러분이 나중에 당해세 세무인지 확인해야 돼요. 다음, 지역전시설세 당해세입니다. 다음에 지방교육세도 당해세입니다. 특히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한 상속증여세 당해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입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 골매죠. 11번. 자, 부동산의 보유 양도 단계에서 만동구라니. 문제가 보유와 양도에서만 관련된 세금 모두 골라봐라 그랬죠. 보유 양도. 자, 그럼 기업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만 되겠죠? 다음에, 자, 등록 면허세 취득. 재산세는 보유, 지방교육세는 취득보유, 지방소득세 보유양도, 지방소비세는 취득보유양도 모든 활동, 종합부동산세 보유, 양도소득세 양도, 종합소득세 보유양도, 부가가치세 취득부양도 모든 활동, 농어촌특별세 취득부양도 모든 활동, 인지세 취득양도. 그러면 보유양도에 관련된 것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미음하고 지읒이 되겠다. 그런데 제가 치읓, 부가가치세, 기업, 농어촌부세도 취득부 양도 모든 활동 그랬죠. 그럼 자, 부가가치 농어촌부세 보유양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요? 보유양도 단계에서만. 취득에는 해당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농특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10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찐득이, 그에 대한 세율이 틀린 거.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20마리. 등록세 지방교육세 20마리. 양도소득세, 감면세, 감면세계, 농특세. 자, 감면세 밑줄 치고 동그라미. 양도세는요, 납부세계는 찐득이 없습니다. 감면세계는 농특세 20마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농특세 20마리. 근데 취득세, 납부세계 농특세 아닙니다. 취득세는 2%를 적은 세계 농특세 10마리. 2%를 뺏어온 세계 지방교육세 20마리. 그럼 이걸 다시 보세요. 오늘 제가 취득세를 해드렸잖아요. 만약에 찐득이는 짐이 나와도 취득세는 제가 상가 1억짜리 샀을 때, 집 1억짜리 샀을 때 어떻게 되냐? 취득세, 산출세가고 농어촌특별 지방교육세가 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단순히 납부 400에 20%입니까? 아, 취득세 찐득이가. 아니, 납부세기 400이잖아요. 아, 상가 샀다면 1억짜리. 그러면 420%가 농특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그 말이요. 410%, 420%가 아니라 1%를 적용한 세계 10마리 농특세. 아, 계산 따로 했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렸는데, 자, 이런 거 총을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취득 잠깐 앞부분 했지만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자, 계속해서 취득세 등 마무리합시다. 자, 마치겠습니다.